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. 이번 주도 맑았다 비가 내렸다 오락가락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최근 점차 쨍쨍해지는 햇빛과 함께 자외선 지수가 부쩍 높아졌는데요. 오늘과 내일 비가 내려서 일시적으로 지수가 낮아지긴 하지만 어제와 그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고요. 또 일요일인 모레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외선은 이렇게 여름뿐만 아니라 봄에도 양이 많아지는데요. 봄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자외선과 여름에 주의해야 할 자외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. 파장이 가장 짧아서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되는 자외선 C,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다행히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는 자외선 B, 마지막으로 파장이 가장 길어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자외선 A,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여기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A와 B입니다.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이나 주름을 만들고요. 자외선 B는 주로 피부 표면에 영향을 줘서 화상이나 피부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두 자외선의 양이 많아지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. 자외선 B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한여름철인 7, 8월에 가장 높고요. 자외선 A는 의외로 여름철이 아니라 5, 6월에 양이 가장 많아집니다.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선크림도 골라서 써주면 좋은데요. 5, 6월에는 자외선 A 차단 지수인 PA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.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PA의 차단 지수가 좋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걸 선택하면 되고요. 7, 8월에는 자외선 B 차단 지수가 높은 SPF 수치를 확인해서 이 숫자가 높은 선크림을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. 특히 봄철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.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외출할 일이 있다면 선크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이번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말 사이 낮 기온은 16에서 20도까지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.